자,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느냐. 192쪽.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거죠? 비과세.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출제되는 거는. 자, 192쪽. 1. 국가 등이 보유재산은 자기들이니까 비과세야겠죠, 당연히? 국가 등은 항상 비과세예요. 그럼 출제가 되는 거는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2번은 옆에 적어요. 이거는 국가재산이 아니라 개인소유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소유재산을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국가 등이. 국가 등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인소유재산이라고요. 국가 등이 몇 년 이상 사용합니까? 1년 이상. 왜 1년이에요?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공용, 공공용에 사용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뭐냐?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뭐다? 세금이 없다. 무료니까 돈 안 받잖아요. 그래서 옆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다만 유료 사용료를 받죠? 국가로부터 개인이 사용료를 받으니까 과세합니다. 개인은 과세. 이렇게 무료로 끝나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유료 사용료를 받으면 당연히 개인은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세 번 출제됐어요. 세 번. 무상으로 끝나면 뭐다? 부과하지 않는다. 유상으로 끝나면 부과한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따로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3번 임시건축물. 오른쪽 3번 두꺼운 글씨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 임시니까 1년 미만은 비과세. 임시건축물 4번 출제됐어요.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요. 단 2의 3번은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 밑에 시커먼 거 아래 시커먼 거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죠. 1번만 알면 돼요. 밑줄 그은 거. 자, 취득세, 중과세 재산은 별장, 골프장, 고고보락장, 사치죠?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사치가 되면 무조건 부과합니다.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임시건축물이 고고보락장 등이 되면 무조건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어떻게 출제합니까? 1년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 안 해요.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된 경우 그러면 부과한다. 사채를 집어넣는다고요. 잠깐, 사채가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스네요. 납세 절차, 부과징수. 제1안에 과세 기준은 몇 월 며칠이다? 6하나, 6월 1일. 자, 넘어가죠.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납기. 자, 정기분. 정기분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납기 내에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자, 토지 항상 납기는 보유세는 약 보름이에요. 약 보름.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은 뭐다? 7월.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늦어요? 왜 토지가 9월이냐고. 해필 합산하니까. 합산하니까 늦어져요. 토지는 뒤바뀌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3번 주택이잖아. 주택은 합산하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구분 안 해요.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절대 10월달은 없어요. 7월 날이면 9월이야. 주의하자. 얼마 이하? 1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온다고요. 일시에 한꺼번에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7월달 9월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만원 이하는 토지건축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10만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용어다. 10만원 이하 토지건축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선박항공기는 7월이고 참고사항. 자, 수시분. 자, 수시부 가죠. 어떨 때 누락, 윗
차고득이 있을 때는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죠 시험장에 가면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있다 자 그 다음 박스 자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납기를 하나 고쳤죠 다 이거 납기가 똑같잖아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고치세요 그림 납기가 똑같잖아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하나 고치라고요 뒤에 거를 고쳐야지 왜 앞에 거를 고치고 있어요 지금 뒤에 거 오른쪽 거를 고쳐야 돼요 고쳤어요? 자 그럼 주택은 무조건 받아 2분의 1 2분의 1 단 화살표 얼마 이하 10만원 이하는 일시에 한꺼번에 7월달이에요 그리고 건물분이 7월달이고 토지분이 9월달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오른쪽으로 가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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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지방세는 주소지로 가면 안 돼요 소재지로 가야 소재지 돈이 되죠 오른쪽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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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공부는 토지건축물 주택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징수방법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보통징수 자 그럼 여기에서 숫자가 나와요 이 부가징수에서 5일이 나오고 10일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과세권자 그리고 10일은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라고요 5일 10일 헷갈리면 안 돼요 과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럼 고지서 보내죠 누가 보내요 과세권자가 그러니까 5일 납기 개시 늦어도 5일 10일 하면 안 돼요 5일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이에요 5일이면 전국 방방 곳곳에 고지서가 도착하죠 5일 과세권자가 보내는 거잖아요 열받아서 보낼 일이 없는 거예요 5일 오 고지서 날라왔네 5일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자 그 다음 고지서 날릴 때는 3번 봐요 3번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때 밑줄 그어 토지 토지는 각각 날리는 게 아니야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한 장 무조건 한 장이야 각각 한 장 하면 틀려요 그냥 한 장 원래 토지는 몇 장이에요 원래 토지는 석장이잖아 분리종합별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분리별도 종합을 각각 날리는 게 아니에요 한 장 고지서에 다 날리게 돼 있어 납세자가 여러 장 날라오면 불편하잖아 토지는 각각 한 장 하면 틀려 무조건 한 장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뭐다? 각각 한 장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각각 또는 물건의 종류별로 그러니까 토지는 무조건 뭐다? 한 장이야 그냥 각각이 붙으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나머지는 각각 또는 물건별로 구분해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4번 소액징수 면제 얼마면은 고지서를 안 보낸다 2000원 미만 미만이 꼭 들어가야 돼요 미만이 없으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쭉 내려와서 6번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6번 세부담 상한 꼭 기억해야 돼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요 재산세는 왜 세부담 상한선이 있을까요? 재산세는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부동산 가치가 뛰었다고 뛴 만큼 부과하면 안 돼요.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올해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까지만 부과한다고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뭐만 쓴다? 토지, 건축물, 주택만 써요? 부동산만 쓴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무조건 세부담 상한이 뭐다? 작년에 대비해서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건축물은 그 얘기잖아요.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작년 대비. 작년에 100% 납부했죠?
올해는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150을 퍼센트로 몇 프로라고 얘기해? 150%. 작년에 100%. 그럼 토지건축물은 아무리 가치가 뛰더라도 작년 대비 50%가 세부담 상한이라고요. 50%까지만 올려라.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이에요.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 봐요. 주택, 주택. 시험은 주택 나와. 토지는 나올 일이 없잖아. 무조건 100분의 150이니까. 주택은 달라요. 밑에 주택 딱 밑줄 긋고. 어디 가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에 보면요, 이 스마트폰을 가방 속에 딱 집어넣어 집중하려고. 꼭 잘못되는 부분이 품 속에 갖고 수업을 들어. 애들도 학교 가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방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응? 또는 선생님 앞에 맡기고.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몸속에 지니고 다녀. 뭔가 불안해. 그게 특징이야. 특징. 중독돼가지고 전자파가 계속 몸에로 막 쏘고 있잖아. 공부가 되겠냐고 이거. 뇌구조에 뇌세포를 막 파괴시키잖아. 그래도 의학적으로 핸드폰도 뭐다 한 시간 이상 하면 머리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전자파에 쏴가지고. 우리 집 사람 하루에 한 4시간 하잖아. 머리가 계속 나빠져.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어. 흡연도 머리가 나빠지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스마트폰은 더 머리가 나빠진대요. 전자파를 쐬어서. 그래서 전화할 때도 이렇게 부자들은 떨어져서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떨어갖고 부자들은 오래 살려고 빨리 죽으려고 딱 들고 이렇게 계속하고. 자, 공부합시다. 그냥 우스갯소리 했어요. 자, 주택. 자, 오른쪽 1번 2번 3번.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주택. 자, 오른쪽 1번.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 3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100분의 뭐다? 105. 그럼 이 뜻은 뭐다? 이 뜻은 작년 대비 5%만 올려라. 아무리 주택가격이 올라더라도 작년에 100분의 100이죠? 5%만 올리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초과 6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100분의 110. 그럼 이 뜻은 뭐다? 작년 대비 10%만 올려라. 10%만 올려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6억 초과. 초과에 들어갈 때는 100분의 뭐다? 130. 그럼 이 뜻은 뭐다? 이 뜻은 작년 대비 30%만 올려라. 그래서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100분의 150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요. 100분의 150이 최고요. 세부담 상한. 그러니까 토지건축물은 가격 안 따져요. 자, 그럼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재산세를 50만원 납부했다고요. 작년에 50만원 납부했어요. 금년에 계산해 보니까 재산세가 150만원 계산됐네. 150만원 몇 배 뛰었나요? 3배 뛰었죠? 그럼 뛴 만큼 부과 안 해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다고요. 3배 뛰었잖아. 그럼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작년 기준이에요. 50만원을 이렇게 곱합니다. 곱하면은 얼마 나와요? 5는 25, 5일은 얼마? 75만원이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나머지 75만원 없는 걸로 합니다. 50% 올려라. 50%. 이 계산을 못하면 구구단이잖아. 5는 25, 두 개 올라갔지? 5일은 5이고. 이 계산을 못하면 뭐다? 50%. 50만원에 50%면 얼마야? 25. 합치면 75. 자, 그 다음 주택일 때는 작년 거를 곱하는 거야. 항상 똑같다고요. 그럼 3억 이하는 52만 5천원. 여기는 55만원. 여기는 65만원이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래서 뭐를 기억해야 돼? 세부담 상한선. 이거 이것만 기억하면 작년 납부한 거를 곱하면 상한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법 이론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150%. 주택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어디에 살아요? 주택.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살아요? 대부분 90% 이상이 1번에 살아. 3억 이하. 3억은 무슨 가격이에요? 공시 가격. 그럼 시세는 얼마짜리야? 4억 전후야. 90%는 다 여기에 살아. 아파트 값이 많이 오더라도 최대 5%까지만 올려라 이거지. 이 얘기예요. 자관 열심히 해서 한 번에 꼭 붙자고요. 요즘은 수도권 그 강남 같은 경우는 두 살짜리도 수학을 배워요. 그거 뭔 짓거리냐고. 두 살짜리가 수학을 배운다니까. 참 큰일이야 나라가. 한참 정신없이 놀라에 부모들이 교육열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럼 두세 살짜리가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 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애들도. 두세 살짜리가 수학을 배운다 그래봐. 나 그거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애들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크면은 공부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공부만 한 사람들은. 여기 5월 9일 대통령 선언을 수업하나요? 몰라. 저거는 하는 학원도 있고 안 하는 학원도 있어요. 시간표에 따라. 한다면 다 합반한다고요.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선거는 꼭 가세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합격자들은 선거하는 사람이 붙더라고요. 선거는 하는 게 좋아요. 누구를 찍든 간에.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찍으세요. 판단은 다 달라. 지금 우리 집 사람 선거운동 하잖아. 또 나왔잖아 우리 사람. 우리 집사람 꼭 선거운동으로 데리고 가요.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 3시에 들어왔더라고. 이렇게 뭐지 팜플렛 막 만들고. 그래갖고 소주 마시고 딱 들어왔어. 내가 그때 문제집을 만들고 있었어. 새벽까지 띵동댕 울려. 그래서 내가 마중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바빴어 이랬지. 그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어차피 늦게 들어온 거 잔소리하면 뭐하냐고. 싸움만 되지. 다 개인 사유가 있는 거야. 들어올 때만 내 사람이. 알아들었나요?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 사람 왜냐면 선거철이 다가오면 꼭 당을 바꾸더라고. 이번에는 무슨 당이냐 물어봤고 그건 매 달라. 보궐선거할 때도 다르고 참 희한해. 꼭 바꾸더라고. 자, 공부해야죠. 자, 그래서 결론이 거기 박스 나왔잖아요. 거기 박스 나왔죠 결론이. 자,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져요.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04. 단 오른쪽 주택 이외 토지건축물은 가격 안 따져요. 무조건 100분의 150.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자, 그 다음 7번 가상금. 이거 다 끝났잖아요. 가상금. 이건 할 필요 없죠. 이거 가상금. 연체이자잖아. 연체이자. 가상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연체이자. 고지서 보낸다. 연체하지 말아라. 그럼 연체하면 뭐를 붙인다. 가상금. 제1자라는 게 뭐다. 일반 가상금. 무조건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3%. 일명 3김. 5김 하면 안 돼요. 한 장짜리 다 정리 끝난 거예요 이거. 아직도 지금 4월달이죠? 이거를 정리가 안 된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장짜리를 자꾸 보세요. 틈날 때마다. 자, 14일 만에 세법책 보는 사람이 여기 3분의 1이야. 내가 알아.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중과상금. 중자가 들어가네. 그럼 중과상금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두 달째부터 몇 프로부터? 1.2% 넘기면 1000분의 12.
퍼센트로 적어요. 1.2% 몇 개월 동안 버틸 수 있다. 60개월. 그래서 연체이자도 연체이자도 5년 동안만 붙여요. 60개월은 몇 년이에요? 5년.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 그래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5년만 붙인다고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무조건 따라가지 않죠?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미만이야 미만? 그럼 국세는 얼마예요?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 원 미만. 미만. 이해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장이 고지서에 여러 개 세금이 적혀서 날라올 수 있죠? 그럼 30만 원 미만 여부는 뭐 갖고 따진다? 세목별로. 따로따로 따진다고요. 합치면 안 되잖아요. 세목별로 판단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중과상금. 중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요. 애들은 언제 속 많이 썩인다고 그랬어요? 중1이 때. 사춘기 때 중1이잖아 숫자가. 1이 1.2%. 5년 동안 속썩이잖아. 60개월 동안.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뭐다? 미안한 감을 느끼지? 부모 앞에 미만이야. 미안해요 미만. 여기 사춘기 때 속 새겼어 안 새겼어? 솔직히 얘기해봐. 뭐 새겼잖아. 저도 다 속 썩이는 거야. 정도의 차이가 문제지. 저도 속 새겼어. 근데 저는 고1 때 정신 차렸어요. 중2 때 친구 잘못 만나서 학교가 가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도시락 싸주면 바닷가로 학교야 그게. 좋더라고 친구. 그 시골에 중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 너무 부러운 거야. 학교 안 가고 맨날 놀아 이놈들이. 낚시질이나 하고.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을 학교 안 가서 걸렸지 이제. 학교 다시 갔지.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지. 그 이제 고등학교를 간신하게 들어갔지. 공부가 안 되더라고 친구들 때문에. 그 노는 맛이 있더만. 근데 담임 선생을 저는 잘 만났어요. 해병대 ROTC 출신인데 1학년 담임이었어. 국어 선생이었어. 엄청 맞았지 담임 선생 앞에. 너 전학가라 그러더라고. 너는 여기 있으면 XX 된다. 그래서 충고를 하는 거야. 좋은 얘기도 하면서 빠따도 엄청 수없이 맞았어. 그러니까 고2 때 이제 제가 전학 갔어요. 아버지 앞에 얘기하면 난리 날 것 같아갖고 어머니 앞에 전학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너 어디 아프냐 그래. 그때 철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갖고 전학 갔지. 그래갖고 공부만 했어 진짜. 고2 고3 때.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코피도 쏟아져 봤어. 고3 때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잖아. 그 피가 뚝뚝뚝 떨어져. 난 무슨 잉크인 줄 알았어. 근데 코피가 나는 거야. 뿌듯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우리가 애들은 누구나가 속은 색이에요. 그죠? 정도의 차이 문제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애들 보고 공부만 하라 그래. 어렸을 때. 왜? 본인이 공부를 못 했거들라. 한이 맺힌 거야. 애들을 잡어. 그래서 요즘 우리 애들 공부 안 하잖아. 너무 좋아. 건강하지. 힘 세지. 그리고 하나는 미분양 아파트 삐끼하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하나는 기술자잖아. 대학교 1학년 입학했다가 학교 안 다녀. 비전이 없어. 하나는 기술자야. 그 반도체. 그래서 1년 동안 기술을 배웠어. 빽싸게.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야. 23살짜리가. 그래갖고 400에서 500을 벌어 한 달에. 우리 그 밑에 한 살 차이는 뭐야? 미분양 아파트 삐끼. 월급이 없어. 힘 세니까 프랭카드 비치고. 그죠? 손님 오면 얼른 달려가서 이거에서 데리고 가고. 그래서 다 먹고 살잖아. 그래도 우리 막내 보고는 너 부동산 개통에 가려면 자격증을 따라 그래.
근데 우리 막내는 여성화가 됐어. 둘만 아들이래. 이상하게 여성화가 돼, 그 막내는. 아,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래. 언제가 때냐 이거지. 그래서 건강해, 건강해. 1년에 감기 한 번 안 걸려, 우리 애들은. 잠도 푹 자고. 자, 공부합시다. 이제 숨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공부 공부하지 마세요, 자녀들. 그래서 중개사도 뭐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끈기 있게 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열심히 하면 이변이 없는 난 붙는 자격증이라고요. 그럼 저기 특강 있잖아. 꼭 들어야지 특강을. 특강도 안 듣고 합격을 바란다. 그건 욕심이에요. 노력한 만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 반복하잖아요. 자, 보자고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자,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뭐가 고지서 속에 찍혀있나요? 재산세 찍혀있겠죠. 그 다음 뭐가 찍혀있어요? 지방교육세 20%. 그 다음 뭐가 찍혀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 찍혀있어. 그럼 전부 합치면 납부할 세액이 되죠. 그래서 재산세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붙여서 내는 부가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부가세 20%. 100분의 20에 옆에 적어요. 뭐가 빠졌어요? 지방교육세. 이거 적으세요. 다 적혀 있죠?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하면 안 돼요. 20%.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20%. 100분의 20 옆에 다 적혀 있죠? 이거 부가세예요. 무조건 붙여서 내는 세금. 자, 그 다음 병기세금. 병기세목 나와 있죠? 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밑줄 긋고. 이게 무슨 세금이에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불났을 때 불 끄는 세금이에요. 소방차. 소방차. 소방차가 딱 달려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뭐를 기억해야 돼? 특정 부동산 불났을 때 불 끄는 세금이에요. 소방차 달려가면. 자, 그럼 이거는 무조건 날라오는 게 아닙니다. 납기가 같을 때.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납기가 다르면 따로 보냅니다. 반드시 하면 틀린다고요. 할 수 있다. 병기 세목입니다. 자, 그 다음 물납과 분할납부 별 하나 딱 붙이고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물납과 분할납부 매년 출제가 된다.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네요. 물납, 물납, 물납. 그래서 사춘기 때요 조금씩 속색인 게 인생의 맛을 알아요. 알아들었나요? 우리 애들은 사춘기 때 경찰서를 자기 밥 먹듯 왔다 갔다 그랬어. 사고도 안 쳐. 꼭 같이 따라가다가 걸려. 나 처음 봤어. 그러면 열몇 명이 파출소에 쪼로로 이렇게 있어. 이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한 단계 뛰니까 이제 경찰서로 가. 꼭 열몇 명. 우리 애는 아무 잘못이었어.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거 따라다니는 것도 재주야 그거. 자, 물납 가자고요. 나 그 얘기를 하더라가 까먹어서 지금 중간에 하나. 자, 물납. 자, 물건으로 납부하네. 자, 물납은 요건을 봐야 돼요. 얼마 넘어간다. 천만 원 초과. 500만 원 하면 안 돼요. 초과. 일명 숫자가 뭐다? 물천지. 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천만 원 초과. 물천지 숫자가. 자, 대상. 대상은 뭐만 받아준다? 관할 구역의 부동산. 관할 구역에 한 부동산만 받아준다고요. 대전 광역시면 광역시 것만 받아줘요. 서울 거는 안 받아준다고요. 관할 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울릉도 거 안 받아줘요. 자,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납세무자. 허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과세권자.
그럼 숫자가 뭐가 들어가? 10일. 그럼 허가는 과세권자가 하지? 5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배웠잖아.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자,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래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10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허가 여부는 제일 밑에 며칠 이내? 5일 이내. 5일. 과세권자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평가해야 돼. yes가 떨어지면 평가. 오른쪽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중간에 나와 있나요? 4번에? 오른쪽 4번에 물납부동산의 평가. 4번 찾았어요? 자, 평가는 어느 시점에서 한다? 과세 기준을 현재.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두 글자가 나와야 돼. 시가 표준에 가면 틀려요. 시가. 그럼 현재는 언제를 얘기해요? 과세 기준일 현재. 그럼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 현재. 시험장에 가면 뭘로 나와? 12월 말일 현재. 그러면 틀려요. 6월 1일 현재.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물납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납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법이 있겠죠. 극소수는 있어. 대부분 부동산으로 물납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손해나니까. 물납을 하면은 손해나. 100%로 시세로 평가를 안 해줘. 시세에 70에서 80% 수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20% 30%가 손해나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어쩌다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야, 국세는 안 하니까 아예 폐지시켜버린 거야. 지금 재산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평가는 뭘로 평가한다? 시가. 그럼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을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가격. 즉 객관적인 가격은 뭐다?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를 해줘. 그럼 손해나잖아. 시세로 평가를 안 해줘요. 자, 그래서 4번에 1번. 시험은 1번까지 나와요. 물납을러 가는 부동산의 가액은 언제?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한다? 시가. 두 글자예요. 이게 법 내용입니다. 그럼 시가가 뭔지 시행령에서 나왔죠? 시가가 뭐냐? 근데 2번이 시행령이에요. 시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박스만 봐요. 토지 및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잖아. 개를 붙여요. 개가 빠졌네.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개가 빠졌네. 자, 주택은? 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시가표준액이죠? 이해로 평가를 합니다. 박스 읽었잖아요, 제가 지금. 자, 됐어. 그만해요, 이제. 보지 마. 그냥 시험은 여기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못 찾으면 할 수 없고요. 자, 분할 납부. 자, 이번에는 분할 납부예요. 분할 납부, 분납. 자, 요건. 얼마 넘어갈 때? 물납의 절반. 물납의 절반이에요. 절반. 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물납의 절반. 500만 원 초과. 물납은 물천지 천초과. 분납은 절반이에요. 500만 원 초과. 됐나요? 그리고 분납은 500만 원 초과 엔드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리고 엔드 분납기간 납기 경과 후 며칠? 45일. 그럼 분할 납부는 몇 번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두 번. 납기 이내에 내고 납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내는 거라고요. 두 번 나누어서 내는 게 분할 납부예요. 자, 그 다음. 자, 칠판 보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와. 잘 봐요. 신청해야죠. 신청. 허가는 안 하는 거예요. 현찰이니까. 자, 신청은 잘 들어요. 납부 기한까지 합니다. 물납은 10일 전까지 하는 거고. 알아들었나요? 하자가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쪽은 신청은 까지 하는 거예요. 10일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지문이 1번에 나왔잖아. 3번에 1번.
납부기한 까지 절대로 10일 전에 속지 말자. 알아들었슈? 자, 그 다음 요즘은 이제 2번이 시험에 많이 나와. 분할 납부 세액 기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칠판 봐요. 기준은 얼마예요? 항상 기준. 여기 봐요. 500초과. 500초과죠? 여기 봐요. 500초과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 500초과에서 얼마이야? 1000만원 이하야? 이하? 이하는 얼마를 분할 납부합니까? 기준. 이 이해를 분할 납부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1000만원 이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초과. 초과자가 들어가면 딱 반을 자르면 돼.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박스. 500만원 초과해서 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절반.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이.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200페이지 하고 있잖아. 왜 오른쪽을 넘겨서 그냥 선을 막 긋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200페이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0페이지. 그러나 201페이지 넘어가서 선 그어도 괜찮아요. 해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봐. 이제 오른쪽 200. 오른쪽. 자, 분납 기간은 며칠이에요? 45일. 그리고 화살표 분납세액 이게 출제된다고요.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하잖아.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 초과 금액. 그 다음 1천만 원 초과일 때는 절반이죠.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50 이하.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봐요. 여기 뭐야? 납부할 세액이 1800이에요.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구하시오. 두 번째 납부할 세액이 800이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구하시오. 한번 구해봐요. 납부할 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와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그럼 항상 기준이 이거잖아. 50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지. 이거 들어가잖아. 그럼 얼마? 900. 초과에 들어가니까 800은 1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기준점이고. 그럼 500을 빼면 돼. 그럼 얼마? 300.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000만 원 이하는 500을 빼면 되는 거야. 초과 금액. 1000만 원 초과는 반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넘기면 핵심 정리 있잖아. 이거를 쭉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203페이지 봐. 세율. 납세무자 오늘 배웠잖아요. 200딱 읽어보는 거야. 납세무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납세무자의 6번 봐요. 6번 매수계약자는 국가 등 엔드 연봉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계약자예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탁자. 채비지불이자는 사업시행자. 그 다음 9번 과세 기준일까지 잔금 받았지? 매매.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매수자. 그럼 공유재산은 무조건 누가 낸다? 지분권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표준은 1번 2번 3번만 시험에 나오죠?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가 안 하면 죽어도 안 봐. 참 희한하더만. 자, 그 다음 세율은 주택 위주로 봐요. 자, 2번 주택 나왔잖아. 세율 주택 별장은 항상 합산하는 거예요. 4% 합산하잖아. 별장은 주택이니까. 2회의 주택은 뭐다? 초과누진. 몇 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저번 공부 좀 하세요.